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정지원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LPGA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새내기 리디아 고가 16억이 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골프 여제 박인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7살의 새내기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그런데 갤러리 중에 그녀를 쏙 빼닮은 한 소녀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경부터 표정까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 소녀의 응원을 받아서일까, 리디아 고의 오늘 샷은 더 정교했습니다. 13번 홀에선 절묘한 세컨샷으로 버디를 낚았습니다. 마지막 날총 4타를 줄이며 다른 2명과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중 파라과이의 그라나다는 연장 2홀에서 탈락. 스페인의 시간다는 연장 4홀에서 해저드에 공을 빠뜨려 탈락. 짧았어요. 결국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한 리디아 고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미 신인상을 예약한 리디아 고의 시즌 3승째였습니다. 우승 상금 50만 달러에 보너스 100만 달러까지 한 번에 우리 돈 16억 7천만 원을 싹쓸이했습니다. 여자 골프 사상 최다 액수입니다. 우승 소감도 솔직했습니다. When I saw that $1 million in the box, I was like, wow, I wonder who the winner of that will be. It's amazing. I've never seen that much cash, you know. 한편 골프 여제 박인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 랭킹 1위는 지켰지만 공동 24위에 그치며 올해의 선수상과 상금 랭킹 평균 타수 1위를 미국의 스테이시 루이스에게 모두 내줬습니다.